오늘 아침 인천에서 SUV 한 대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탔던 20대 남성이 크게 다쳤습니다. 그런데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다친 남성을 차에 남겨둔 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. 편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4차선 도로를 달리던 검은색 SUV가 가로수를 들이받습니다. 사고 충격에 앞범퍼가 통째로 뜯겨나갑니다. 잠시 뒤 운전석에서 내린 남성은 뒷좌석을 살펴보더니 다른 곳으로 걸어갑니다. 뒤늦게 조수석에서 내린 다른 남성은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립니다. 운전자는 다른 동승자에게 빨리 오라는 듯 손짓합니다. 한 사람은 절뚝거리면서 가고 이쪽으로 갔는데 세 분 다 이쪽으로 왔어요. 오늘 아침 6시 10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도로에서 난 사고로 당시 차에는 운전자 A씨 등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.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다리가 부러진 B씨만 현장 근처에 남아있었는데 술 냄새가 난 걸로 확인됐습니다. 사고 현장에는 차량 파편들이 아직 남아있고 사고 차량이 도로를 이탈할 때 남겨진 걸로 추정되는 바퀴 자국도 남아있습니다. 경찰은 차량에 있던 4명은 모두 지인 사이고 운전자 A씨가 아버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걸로 보고 있습니다. 경찰의 연락을 받지 않던 A씨는 사고 11시간이 지나서야 자진 출석하겠다고 경찰에 연락했습니다. 경찰은 우선 A씨에게 도주 치상 혐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. 음주운전을 했건 뭐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던 사실 가장 무거운 죄는 도망갔을 때 적용되는 도주 치사상죄입니다. 도망가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. 또 A씨의 혈액을 채취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방침입니다. 경찰은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면 A씨에게는 음주운전과 위험운전 치상 혐의, 동승자들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입니다. SBS 편광현입니다.